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어의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 물어볼게요. 여기 지난 시간에 많았던 휘가 있어요. 휘 앞에서 세 그룹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조카, 그리고 아버지와 조카가 있어요. 만약에 휘가 한국 사람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분께서 이렇게 부르겠죠? 아들과 조카를 너희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 아버지와 조카가 같이 있을 때 그냥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휘가 베트남 사람이라면 이 모든 상대를 다 호칭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와, 엔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와로 연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버지와 조카는 아버지 와 조카 모와 자오 모와 자오 이렇게 말이죠. 더 연습해 볼게요. 2인칭과 3인칭은 모두 다 와로 연관해 줄수 있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큰 고모, 그 할아버지와 그큰 고모, 옴와박 옴의 와 박의 이렇게 말이죠. 오빠와 동생, 앵와 엠, 그 오빠와 그 동생, 앵의 와 엠의, 동생과 조카, 그 동생과 그 조카, 엠와 자오, 그리고 엠의 와 자오의, 이렇게 말이죠.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네요. 어떻게 부른 거예요? 맞아요. 모와 매, 모와 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상황을 볼게요. 여기 자식과 조카가 있어요. 어떻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때 건와 자오, 건와 자오 이렇게 말이죠. 여기 아버지와 조카가 나와 있네요. 모와 자오, 모와 자오. 너무 쉽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비앗.